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서양벌 노랑이 꽃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주 귀여운 노란색 꽃 4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노란색 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다 노란색처럼 보이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밝은 부분은 역시나 레몬 옐로우 같은 색감으로 칠해주시면 되고, 나는 레몬 옐로우 색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보통 노란색을 흐리게 사용을 하시면 레몬 옐로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중간톤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아주 진하게 꾹꾹꾹 눌러서 여러 번 색칠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조금 더 진한 노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노란색과 귤색, 그리고 밝은 연두색을 조금씩 섞어서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꽃 부분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꽃대 부분은 조금 더 뒤로 후퇴되어 있으면서도 이 노란색 꽃잎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겨서 한톤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색을 조금 빼서 연출을 해주었어요. 색을 어떻게 빼나요? 또 질문을 주신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요런 노란색일지라도 노랑 연두색이나 황토색, 이렇게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색들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한톤더 후퇴되어 있는, 조금 더 멀리 있거나 그림자 때문에 존재감이 살짝 약해지는 부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그라데이션 되면서 점점점 사라지는 꽃대를 또 연출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라데이션을 연습을 하셨다면 아주 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양벌 노랑잎꽃 설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